안녕하세요. 노 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노 대표의 TV는 기가 막힌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follow me! 아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앱은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시거나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인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제가 이 앱을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이 앱을 제가 활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놀랍다고 하십니다. 예,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앱을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아, 이렇게까지 될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뭐제 지인들한테는 좀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또 공인중개사분들한테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앱을 꼭 설치를 하시게 될 겁니다. 이 앱의 이름은 컴투플랜입니다. 거리와 면적을 측정해 가지고 한몇분몇초 만에 평면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앱이에요. 사실은 저도 부동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뭐 줄자를 사용해서 실제로 거리를 측정을 하곤 하는데요.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. 또 휴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다녀야 될 불편함도 또 갖고 있고요. 하지만 이거는 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실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스마트폰은 놓고 다니지 않잖아요. 너무 그래서 편리합니다. 증강현실 기술을 당연히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. 이 컴투플랜은요, 수직과 수평을 모두 측정할 수 있고요. AR 코어를 사용해가지고 가상의 자와 가상의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, 거리, 표면적 등 모든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.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3D로 측정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. 저도 이 앱을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클라이언트들이 저에게 평면도를 요구했을 때, 물론 정확하게 평면도를 받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급할 때는 컴투플랜이라는 앱을 통해서 측정을 해서 바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.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당연히 컴투플랜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. 저는 초창기에 받아서 그런지 물론 무료 버전은 이제 잠깐밖에 못 쓰게 되고 또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유료로 구입을 했고요. 저는 6,3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금액이 한 12,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 앱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앱을 받으신 후에 실행을 하셔서 일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일단 거리를 수평을 체크할 것인지 수직을 체크할 것인가 나오고요. 제가 뭐 수평을 체크한다고 눌러서 들어가면 일단 주변을 인식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주변을 한번 인식하게 한 후에 체크가 되면 바로 깃발이 세워지게 되고요. 그 깃발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신기하죠, 여러분. 예. 그리고 제가 한번 이 거리에 대해서 오차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는데 정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편차가 오차 범위가 심하지가 않아요.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.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한 실측이 필요할 때는 정말 실측을 하셔야 되고, 그 전에 한번 예비 실측을 하신다고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.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뭐 건축사무소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하게 건설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은 이 앱이 정말 좋은 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꼭 한번 받아보셔서 사용해 보시고요. 노 대표가 좋은 팁을 드리는 거니까 좋은 앱을 한번 사용해서 편리하게 한번 업무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노 대표 TV는 컴투플랜이라는 앱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알림, 잊지 마시고요. 노대표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좀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감사합니다!